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가계라는 유명한 중국의 글쎄요 관광지라고 할까요? 막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속한 모임에서 장가계를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와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다녀온 여독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환절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행 후에 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소리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가계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중에서 이쪽 부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호남성이다. 호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 동정호의 남쪽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죠. 이 중에서도 장가계시는 이제 시, 행정구역, 도시 이름이에요. 장가계시는 이제 이쪽 부분에 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각 성들을 얘기하는 별칭이라고 할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삼수변에 서로 상이 들어간 이러한 상자를 써서 이 호남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차량 번호판에 다 이것을 가지고 글자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장가계는 시의 이름이다. 이게 원래 장가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아예 행정구역 이름을 장가계시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자가 이제 베풀장자죠. 그리고 집가자, 직영계다. 이렇게 됩니다. 장은 이제 베풀장인데 성씨로도 쓰입니다. 이것이 이제 간체자로 장자다. 중국식 발음하면 장자재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면적을 보니까 상당히 커요. 서울의 약 15배다. 9,518 평방킬로미터. 굉장히 크더라는 것이죠. 인구는 한 165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대용현 또는 그러다가 대용시가 되었다가 1994년부터 어떤 홍보 효과를 위해서인지 몰라도 시의 이름을 대용시에서 장가계시로 바꾸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82년에 국가 삼림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아마 제1호로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이 주위에 있는 무릉도원 할때 무릉원 자연풍경구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제가 뭐이 경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표현이 좀 부족한데, 실제로 보는 것과 영화에서 보는 것, 또 그림으로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억에 남는 막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가계란 이름의 유래는 막 대충 알고 있겠습니다만, 막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 고조가 이제 한 나라를 세웠죠. 한 나라를 세웠는데, 아주 유명한 개국 공신이라고 할수 있는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죠. 장량이 이한 고조가 한 나라를 세우고 아예 직을 사임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망을 왔다고 할까요? 그래 있는데 한 고조가 이제 추적을 해옵니다. 군사를 보내서. 그랬는데 이 장량은 이 지역에 사는 토가족이라는 이제 소수민족인데, 토가족이 있는 후난성, 중국식으로는 이제 후난성, 뭐 우리가 발음 읽으면 호남성에 장량이 숨어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한고조가 여러 차례 이제 군사를 보냈는데 장량을 결국은 잡지 못하고 물러가면서 이곳을 장량의 땅으로 인정을 해서 장씨의 세계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장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각계로 유명하다. 이 당시에 이제 결국은 한 나라의 개국 공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장량이 있고 또 한신이 있죠. 한신. 네, 한신은 결국은 이렇게 물러나지 못하고 그 권력의 주위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각, 진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면 토사구팽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량은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했으나 한신은 결국은 이것을 지각 진퇴를 하지 못하고 토사구팽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가계도 있고 또 원가계도 있다. 이것도 이제 원시성과 관련된다.
또 양각에도 있다. 양씨와 관련된 막 그러한 유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가기가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그 도시 전체를 얘기한다.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관광을 갔는데 장가기가 이미 장가기의 시 안에 들어가서 장가기가 어디냐 묻는데 사실은 그 전체가 장가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생부도 장가계 백세 기능 칭노옹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 사람이 태어나서 부도 또는 이제 도착한다 이렇게 되겠죠. 장가계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못하면 장가계를 보지 못하면 백세 기능 백세가 되어도 어찌 막 어찌란 뜻이다. 어찌 칭노옹 늙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곳이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관광을 오고 또 외국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중요한 곳이 천문산이라는 것이 있다. 또 천자산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산이라는 곳에 가면 또 천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은 이제 동굴을 얘기한다. 그렇죠? 천문산에 있는 동굴이 유명한 동굴인데 그것이 천문동이다. 동굴이 그렇죠? 이것이 이제 천문동이다. 네.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제 동굴 같은 그런 구멍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999개의 계단이 있다. 계단 그래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옆으로 케이블카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을 타고 이렇게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막 그런 곳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천문산의 천문동에 가면 이제 999개 계단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이러한 표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천제가 있고 또 여기에 어떤 식구가 적혀져 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갔을 때 저와 같이 간 멤버들 중에 몇이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이제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 우리 조선족, 우리 교포 가이드는 이것을 제가 아니라 개로, 계단 개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고 오늘 한번 같이 이 글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상천제, 상은 위상자, 하늘천자, 제자다. 그렇죠? 나무목에 아우를 뜻하는 아우제 동생이라고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식구가 있다. 이 글씨는 상당히 유명한 어떤 중국의 서예 대가가 쓴 것이고 이 문장은 또 청나라 때 유명한 관리가 쓴 문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천제다. 상천제. 그리고 옆에 써놓은 문장은 이제 막위 산고 공앙지 그리고 차중진유 상천제라는 그런 글자가 있어요. 비교적 이제 쉬운 글자죠. 네. 우선 상천제부터 보면 이 제라는 것이 사다리 제자다. 사다리.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 제자다. 여기에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것이 아우 제자지요. 아우 형제 할 때 아우 제자다. 그리고 위에 대중머리를 얹으면 차례를 얘기한다. 차례제. 그렇죠. 뭐 급제를 했다. 과거에 합격을 했다 할 때 이런 것을 이제 또 낙제를 했다든지 또 우리가 제1, 제2, 제3 뭔가 순서를 셀 때 쓰는 것이 차례제죠. 그리고 신방변을 왼쪽에 넣으면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할 제다. 효제라고 하면 효와 제를 얘기한다. 효는 부모에 대한 어떤 효도를 얘기하고 제는 형제에 대한 우애, 서로 형제들끼리 이렇게 공경하는 하고 위하는 막 그런 글자다. 효제. 서울에 가면 효제동이라고 있죠. 그것과 같은 글자다. 이때 이 아우제자의 옛 글자가 이런 글자예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말하자면 아래로부터 이렇게 칭칭 감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감아 올라간다고 해서 차례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아래이기 때문에 형제로 치면 가장 막내다 해서 아우제자가 들어간 그런 글자다. 얼핏 이 글자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아우제자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사다리다. 차례차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나무로 만든 것이 사다리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천제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앞에서 본 대로 천문동이라는 하늘문, 그렇죠? 하늘문으로 통하는 동굴, 그것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상천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수놓은 이제 문구는 보면 막위 산고 공항지, 막위, 막은 이제 말막자예요.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위는 말한다는 뜻이죠. 말한다. 산고, 그렇죠? 산이 높아. 공앙지, 공은 이제 하늘 공자죠. 산이 높아 하늘을 앙은 이제 우르르 본다는 뜻이에요. 공앙지, 지는 이제 멈춘다는 뜻이죠. 그친다. 그래서 산이 높아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다고 막위 말하지 마라.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중진유 상천제. 차, 이차 자죠. 이 가운데, 그렇죠? 진짜로, 참으로, 하늘로 오르는, 상천제 하늘로 오르는 계단, 사다리가 이곳에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의 글귀가, 거기에 상천제 계단, 999개의 계단 바로 밑에 새겨져 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다리 제자와 관련된 낱말을 몇 개 볼까요? 이걸 계단이라는, 자, 계단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한자 익숙하지 못하면 계단을 읽기 쉬운데, 계단 계자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계단, 층계 할 때는 좌우변에 다 계자다. 그렇죠? 그래서 계단 계자와 사다리 계자는 다른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계자를 써서 만든 낱말은 많지 않습니다만, 제형이다. 그러면 사다리 꼴을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사다리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형이라고 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대라는 것도 있다. 제대는 부대를 얘기한다. 군에서 군대나 어떤 군대의 부대나 군함 또는 항공기 따위로 편성된 사다리 꼴 대형. 사다리 꼴 대형이라면 막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다. 앞은 조금 좁고 뒤는 조금 넓다. 이렇게 편대를 지어 어떤 대형을 짓는다든지 편대를 짓는 것 그런 것을 제대라고 한다. 또는 어떤 군사의 배열 배치된 어떤 부대를 한 구분체로 어떻게 매겨 이르는 말이다. 여러 부대들이 있을 때 그런 그 부대들의 어떤 구분을 제대라고 한다. 예. 이것도 사실은 쉬운 낱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낱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대하면 모두 제자를 써가지고 그렇죠. 모든 부대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사다리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 중에는 제재라는 게 있습니다. 개는 앞에서 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는 사다리다. 그러면 계제라는 것은 계단과 사다리라는 뜻이다. 계단과 사다리는 다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일이 되어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한다. 그렇죠. 계제, 계제는 어떤 일이 되어가는 순서, 절차, 계단이나 사다리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럴 때 쓰는 말이 계제다. 결국 이것은 이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다. 그것을 밟고 올라간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예, 이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밟아서 올라가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다. 지금 조금 비상수단이나 조금 특별한 수단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다 할 때 우리가 그럴 계제가 아니다 할 때 이 사다리 제자와 계단 계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또 구름 문자를 써서 운제라고 하면 아주 구름에 다다를 정도의 어떤 사다리다 하는 것은 운제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사다리를 얘기할 때 운제라고 한다. 또는 예전에 이제 예전에 싸움을 할 때 공성전 성을 두고 뺏고 할 때 성을 공격하는 쪽에서 큰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에 걸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운제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다리 제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막 계제란 낱말에서 많이 씁니다만 이러한 사다리 제를 눈여겨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가계 이것은 한 어떤 자연 구역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장각의 시, 그렇죠?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이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서 장각의 시라는 도시 이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이제 장각의 뭐 양각의 원각의 막 이런 것도 있다. 무릉원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본 동굴은 천문동이다. 천문산, 하늘로 올라가는 문, 문이 되는 동굴이 천문동이다. 그리고 이 천문동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상천제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장각의 여행을 통해서 뭐 한자 몇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